왔다. 왔다. 왔다! 여기 바로 앞에 나가서 동쪽 세 번째 건물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그럼 거기는 딱 붙을 거야.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무당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교훈을 찾는 시간 4D뉴스입니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 전문 기자 김태형입니다. 또 이렇게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아, 한번 그럼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한번 보세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참 진짜. 네, 그럼 오늘의 4D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금슬 좋은 한 부부에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네. 이들에겐 고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5년째 취업을 못한 백수였습니다. 아하. 답답해진 아내가 이제 남편을 데리고 신통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갑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방앵커와 재연을 해볼 텐데 네. 앵커가 이제 무당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부부 중에 남편 역할을 좀 해볼게요. 바로 한번 연기, 신들린 듯한 연기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레디 액션. 다음 들어와. 아, 안녕하세요 동자님. 제가 여기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부부 중에 누가 점을 볼 거야? 제가 볼 건데요. 남편 되는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이름이 뭐야? 김잘생. 잘생겨서 김잘생입니다. 영어로는 잘생킴. 보자 보자. 아이고 오늘은 아주 그냥 뻥튀기가 그냥 하늘 땅 천지신명이지. 온다. 김씨라고 했나? 얼굴에 먹구름이 그냥 그득하네.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사방으로 취업길이 다 끊어졌네. 옛날 6.25 전쟁 때 한강철교 끊어질 듯이 말이야. 내가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난 아기 동자니까. 제가 백수가 5년째인데 좀 취업이 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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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이히 이히지. 내가 아주 그냥 이 끊어진 거를 내가 아니 확실히 내가 아주 그냥 끈끈하게 꽁꽁하게 내가 이어줄 텐데 그러려면 재수구슬 해야 돼. 재수구슬.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사탕 하나 값에 해줄 테니까 꼴에서 꼭 해야 돼. 그 이제 그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구슬하게 됩니다. 재수구슬 너무 어려워. 개 획대로 동자 아하 나와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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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나가서 동쪽 세 번째 건물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그럼 거기는 딱 붙을 거야. 아, 네. 실제로 이렇게 부부는 무당이 시킨 대로 구판을 벌였고요. 어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잘생 씨가 무당이 네. 말한 회사에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붙었다고 했을 것 같아. 이상한 무당이었으니까 아, 귀신을 붙여서 아 됐다고? 어. 그럼 결과는 합격을 했어 안 했어? 못했지 귀신이 붙어있는. 아, 애석하게도 진짜 백수 생활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내는 이 무당의 영험한 실력에 홀딱 반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 뭐 퇴길, 부부 궁합까지 한마디로 이 무당은 이 부부의 영혼의 주치의가 된 거죠. 진짜 그러면 신기가 있는 무당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부부는 깜빡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무당이 네.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부부를 점집으로 불러냅니다. 간밤에 꿈이 뒤숭숭해서 너네 부부를 불렀어. 네. 너 여기 깃발 한번 뽑아봐. 이거 나 그냥 랜덤으로 뽑았어. 하나 더 뽑아봐. 어쩔 수 없네. 밸런스 맞아. 자!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잘생김이 너 저 네. 깃발 양손에 들어. 아니, 들었어요.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어.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오른손 내려. 빨간 거 올려. 파란 거 내려. 둘 다 올려. 둘 다 내려. 대선 때 뽑을 색깔 하나 올려. 왜 못해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 안 맞아 안 맞아. 두 개가 안 맞아 안 맞아. 부부가 합이 안 맞아 합이. 니네 둘은 떨어져야 부부가 서로가 살아. 이혼해 최대한 빨리.
이게 진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믿기 어렵지만 부부는 당시 서로 너무 아꼈고요. 이게 네. 무당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무당이 시킨 대로 눈물을 머금고 서류상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무당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변호사를 하는구나. 무당이? 그래서 이혼을 네. 하라고 한 다음에 네. 소송에 뭘 해주겠다. 해서 무슨 뭐 굿을 또 하고 막 이런 건가? 아이고 좀 횟수가 벌써 3일째 되니까 상상이 많이 늦었네 진짜. 아니, 너무 늦었다. 너무 가셨어. 워낙에 스펙타클하고 쇼킹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무당이 40평생 빛이 나는 솔로 모태솔로였습니다. 모태솔로. 아 무당이? 네 모태솔로였어. 그래서 이게 처음 부부가 이 점집에 들어온 날 이 잘생긴 남편 김씨의 외모를 보고 아주 무당이 첫눈에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름이 잘생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무당은 이제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굿을 하라고 유도를 해서 돈을 챙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남편이 자기 집 가까이 있는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라고 시킨 건데 이제 남편이 취업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한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취업에 성공해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뭔데? 이 무당이 그 회사를 먼저 찾아가서 김씨라는 사람이 올 텐데 이 사람을 합격시켜주며 내가 이 사람 월급까지 다 대주겠다. 실제로 이 남편은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속인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의 짝사랑이 점점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이제 부부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번엔 아예 둘 사이를 떼어놓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무당이 남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김자일생 너 잘 들어. 사실 우리는 전생에 부부였어. 네가 나랑 한 집에 살아야 너도 네 부인도 목숨을 건진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 김잘생!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네. 이제 유부남이 김잘생을 데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 말도 안 돼, 진짜. 네, 무당을 이제 맹신한 남편은 신령님이 노하면 자신과 아내에게 아주 험한 일이 생긴다는 말에 아내 전화나 문자도 일절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네. 우연히 무당 집에 찾아온 아내가 자기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는 무당을 보고 무당과 동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 그 아내분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아주 너 미쳤냐고 아주 그냥 난리 한바탕 난리부르스가 났고요. 네. 모든 상황을 아는 이제 남편이 네. 이제 무당에게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 자기 나가겠다. 이제 아내한테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당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당신과 찍은 이제 동영상, 사진, 직장에 모두 뿌리겠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유산을 쓰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문자를 보냈대요. 아니 애도 있었다고요? 예, 동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동안 신령님이 무당에게 이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남편이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2018년 법원은 이제 사기 협박 혐의로 무속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1년 6개월? 네, 이제 이런 유사한 사건은 네. 최근에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그렇죠.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난 13일에도 검찰에 따르면 한 무당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총 23차례에 걸쳐서 현금 2억 원이 넘는 돈과 금 마흔 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볼모로 한 사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판결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가져와 봤는데 네네. 이번 경우에는 유죄일지 무죄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제 취업 준비생이 네.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너가 취업을 하려면 살도 빼야 되고 그래야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취업과 다이어트 패키지 상품으로 570만 원짜리 굿을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이 570만 원짜리 굿을 해서 취업도 안 되고 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건 유죄 아닙니까? 왜요? 아니 어떻게 굿으로 살을 빼 같이 뛰지 않는 이상 굿한다고 살이 어떻게 빠져? 황당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요? 왜 무죄 판결을 받았냐면 법원은 이제 돈을 받고 용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굿을 했다고 본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의뢰자의 합당한 금액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도출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단지 그 순간에 이제 믿음과 평안을 위해서 굿을 의뢰했다면 그리고 굿을 실제로 했다면 사기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네. 참 이 사기를 당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편까지 빼앗은 모태솔로 무당의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김태형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 과해지면 이제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기가 쉬워집니다. 자기가 직접 땀을 흘려가며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할 때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좀 노력을 하고 개척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법으로 솜방망이가 아니라 진짜 두드러 패던지 뭐 해가지고 진짜 강해야지 다시는 일을 무서워서 못하게 예. 좀 이렇게 강력한 좀 법이 좀 이렇게 날 서 있는 법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디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